네, 여랑야랑 안보겸 기자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국민의힘 두 전직 대표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 총을 들고 있어요. 김기현 전 대표를 겨냥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김기현 전 대표를 위해 지원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어젯밤 SNS에 김 전 대표가 사퇴한 지 만 하루가 다 지나도록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 한마디 남기는 사람이 없다면서 정말 싸가지가 없다고 당 인사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김 전 대표에게 그동안 수고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죠. 그리고 내용은 감동적인데 그동안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김기현 지도부 공격도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김 전 대표가 야심차게 발표한 김포 서울 편입 논란도 편입 프로젝트에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었죠. 수건 사업은 5호선, 9호선 연장 같은 겁니다.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은 이게 광역전철이 아니라 도시철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연장 사업이 되긴 어려워져요.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한 1호를 받아들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을 때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안녕 얘들아.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예. 네. 저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고생이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그래요. 사사건건 핀잔을 줬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래요?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든 국민의힘을 비판하기 위해 공격 타깃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요. 또 김기현 전 대표와 사퇴 당일 만남을 두고도 이준석 신당으로 영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자신이 당대표 시절 김기현 전 대표가 원내대표로 투톱이었기 때문에 원래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행동했을 때 비판했던 것일 뿐이라며 당대표를 몰아내는 건 안 좋은 행동이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네요. 불출마 선언 후에 마지막 의정보고서를 오늘 열었는데 화려했나 보죠? 네, 장제원 의원 사흘 전 불출마 선언을 한 뒤 오늘 지역구인 부산 사상에서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열었는데요. 400명을 수용하는 강당이 꽉 찰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답니다. 그래요? 현장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 안 기자 말대로 만석이군요. 네, 보시다시피 좌석은 다 찼고요. 통로는 물론 뒤에 서 있는 주민들 역시 많았습니다. 장제원 의원 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던데요. 네, 주민 한 분이 직접 써온 손편지를 읽으며 장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자 조용히 눈물을 흘렸는데요. 주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장 의원 이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는데 조금 미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99세까지만 살면 제가 반드시 재기하겠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오지, 아들 너무 고치지. 이런 여성이 참고 인내하고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성갈 것 같아 근데.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겁니까? 언젠가 선거에 나올 거다? 네, 언젠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당장 불출마도 쉬운 일은 아니죠. 장 의원 외에 아무도 여당 중진 중 희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당내에서는 먼저 자신을 던진 만큼 총선 후 역할과 기회가 있을 거라는 관측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